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5강 3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트리 크로스 플라이트에서 컨트리 크로스는 나라를 건너는 의미죠. 국토횡단 비행. 자, 국토횡단 비행에서 자, 나는 한번 파운드 발견했어요. 자, 내 스스로가 자, 시팅 분사구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자기가 앉아있다는 능동의 뜻 분사구조. 자, next to 옆이죠. 자, 성공적인 변호사. 자, who는 이 변호사는 자, remember 기억했어요. 자, remember the ing 나왔죠.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로 to가 들어간 미래 사실이죠. 참석했다는 걸 기억했어요. 강연. 자, 강연인데 여기서 대생략 구조입니다. 자, 어떤 강연이냐면 I had given on brain research 까지 해서 시제 주의해야 되겠죠. 자, 시제 이전에 내가 했으니까 대과거 had given 주었던 두뇌 연구. 자, 두뇌 연구. 오이, 얘는 왜 갑자기 두뇌 연구를 싫어하네. 자, 두뇌 연구에 대하여. 자, 대략 10년 전에. 자, earlier 이전에죠. earlier at private 클럽에서, 개인 클럽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자, 우리의 conversation 대화. 자, 대화 도중에 during 뒤에는 구들어갔죠. 여기 단어 단어. 자, he는 여기서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 변호사는 나에게 물었어요. 자, if는 명사절이니까 인지 아닌지겠죠 여기서. 자, 내가 still 자, trying 진행형으로 여전히 노력하는 중인지. 자, to figure out이 목적어예요. 알아내다. 자, 알아내는 것을 how 또 의문사 또 두뇌가 작용하는지를. So work는 작동하다 방식이죠. 자, when I indicate 내가 알려주다 알려주었을 때 대접속사고요. 내가 still doing 여전히 또 하고 있는 중이라고 연구를. 자, in this field까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this field는 두뇌 분야. 두뇌가 잘 안 들어갔네요. 두뇌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자, he는 변호사는 자, seemed 자, 상태동사입니다. 뒤에 형용사 들어갔죠. 근데 수동으로 놀래진 것 같이 보였다. 자, 왜냐하면은 자, he thought 변호사 자, 변호사가 생각하기에 자, that 또 접속사 들어갔고요. 자, after 10 years of efforts 자, 이 10년간의 연구 후에 자, this would be now all figured out. This는 두뇌 연구. 왜 두뇌 연구가 이상? 여기 안 들어왔네요. 자, 두뇌 연구가 자, w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now 삽입절이고요. 아마도 모두 자, 비동사 PP로 쓴 거예요. figured out. 수동으로 밝혀지다. 자, 모두 밝혀졌다고. 자,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자, it struck me 가주어. 그 다음 때 진주어 구조로 보면 되겠죠. 그것은 나를 때렸어. 그래서는 불현듯 알아차렸다는 뜻이에요. 자, this highly 지시대명사로 이 자, highly 부사죠. 매우 educated 교육받은. 자, 교육받은 또 educated 또 과거분사가 또 형용사가 또 맨수식이에요. 남자가 자, had no understanding 이해가 없었는데 of 또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겠죠. how 어떻게 과학이 works 작용하는지에 대한 오 변호사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 이런 뜻이죠. 자, he는 그래서 he도 변호사. 그 변호사는 자, was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는 부사가 ignorant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죠. 무지 무지했다. 자, 그리고 더 degree 정도예요. 대생략이죠. 자, 이게 주어고 자 정도. 자, 정도인데 he had received at leading research university before entering law school까지 묶이죠. 자, 여기서도 어법상 대각어 써야 된다는 거 주의. 여기 그가 이전에 received 받았던 at 어디에서 leading research university. leading은 여기서는 유명한 뭐 이끄는 함이 이상하니까 전 세계를 이끄는 연구 대학이라는 거죠. 자, before 또 전체 뒤에 또 명사 썼어요. 법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 유명한 학교 대학에서 공부했던 이러한 교육의 정도가 자, failed 실패했어요. 그래서 디그리를 정도로 봐도 되고 여기서는 학위를 봐도 되고 잠깐만요. 여기서는 정도라고 보기보다는 더가 붙어서 명사 형태로 학위로 본 게
더 어법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그리를 하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패했는데, 자, to educate 목적으로 썼어요. 교육시키는 것을. 자, 그는 또 변호사에게. 자, in the most basic principle, 가장 기초 개념. 또 어떤 기초이냐면 of 자 과학 과정에 자 그다음 동격으로 썼죠. 과학 과정이라는 것은 연구가 절대 네버엔딩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절대 끝나지 않는 임무다. 뭐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네버엔딩은 아니죠. 연구비 타 먹으려고 네버엔딩 하는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죠. 보조금 받아 먹으려고 일부러 늦게 하고 자 여튼 넘어가서 자 윗글의 소재는 우리 BK씨가 정리하고 과학자들 열심히 세금 축내지 말고 열심히 좀 하세요. 과학연구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임무이다.